이 세상을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희망과 위로와 공감이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시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는 우리 백미대 부회장님 두 면이세요? 네, 네. 자주 왔었죠. 네. 예, 저희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고 그래, 이번에는 좀 또 다른 예, 의미로 좀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기석 후원 회장님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장애인 체육대 후원 회장 서기석입니다. 네, 우리 서기석 대표님은 우리 시카고 장애인 체육대 후원 회장이시자 뭐 이런 거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카고 한인사회 웬만한 이제 굵직굵직한 비즈니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시는 또 영향력이 있는 좀 분이시랄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또 버시는 만큼 또 많이 베푸시는 걸로도 유명해요. 아, 지금 제가 우선 장애인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제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네. 이번 시카고 장애인 체육대회 회장 취임식에 가는데 네. 우리 백민의 부회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열심히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제 마음에 뭐가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감동하셨군요. 뭔가 구성원이 돼가지고 같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백민의 부회장님께서 후원회장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백민의 부회장님은 농담인 줄 알고 연락이 없었는데 네. 네, 제가 왜 연락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을 해서 진짜 해주실 거냐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요즘 사실은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또 시카고 한인사회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좀 후원을 부탁드리는 이 그 사실 좀 어려워요. 저도 많이 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렇죠? 많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1대1로 상대를 하는데 우선 네. 돈을 자금을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좀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 동포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대1로 지금 상대를 해서. 후원금을 걷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제가 후원회장입니다. 좀 후원 좀 해주세요 하면은 말 할 것도 없이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그냥 꺼내서 나도 모르게 감동이 나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후원금을 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더 상상 미디어에서 두 분을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 격려와 또 응원과
또 후원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백민희 부회장님께서 한번 미주체전 아주 큰 행사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2022년도 6월에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을 캔사스에서 치르고 나서요. 이번에는 짝수년도에 개최하는 제2회 전미주 장애인체전을 메릴랜드에서 개최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되게 힘들었던 게 그때는 우리가 지회장님도 없었고,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김재욱 지회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후원회장님도 계셔서, 정말 든든하게 우리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예, 지금 운동을 하면서 체전을 대비해서, 예, 열심히, 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옛날보다 저는 지금 훨씬 힘을 많이 얻고 왔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고요. 그리고 뭐, 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정말 정기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운동용품이나 이런 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 지금 2년 뒤에 개최될 때는 아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예,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제가 1회 때도 함께 했었잖아요. 네, 그때 많이 수고해주셨죠. 네. 그래서 1회 때보다 더 느낀 거는 2회 때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후원회장님도 생겼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아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 도우려고 하는 그 훈훈한 모습들을 좀 막 목격했다는 점. 네. 네. 그 점이 좀 1회 때보다는 좀 더 많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운동만 열심히 지금 저는 할 수 있게, 그때는 제가 정말 운동도 해야 되고, 선수들도 찾으러 다녀야 되고, 후원도 받아야 되고, 정말, 예, 세 가지를 다 하느라고, 네,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지회장님도 계셔서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후원회장님이 계셔서 이제는 진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운동만 할 수도 있고. 그, 하지만 지금 우리 후원회장님 혼자만이 또 하시는 일이라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왜냐면 제가 후원회장님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릴 때도 제가 거짓말일 거라는 걸 했던 게 뭐였냐면, 회장님이 이 무거운 짐을 과연 흔쾌, 오케이 하셨을 거가, 그쵸,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치.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죄송한 게, 이제 사업도 하시는데, 또 우리 오시는 분마다 또 저희 체육회를 알려주실 때마다, 회장님 저러다가 손님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예, 지금 어쨌든 요번 올해까지는 제가 회장님께 의지를 하고, 최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체전에 나가는 우리 아이들, 좀 학생, 선수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선수는 17명이고요. 학부모는 15명, 그리고 이제 임원과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지금 50여 명이 있는데요. 아직 5월 20일 날이 마감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추가가 될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들도 많을 것이고, 또 미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필요한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이제 후원금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 체전 목적으로 후원을 받는 거는요, 저희가 이동하는 차량비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머물 수 있는 3박 4일의 숙박비, 그리고 식사비, 유니폼비, 그리고 그 외 기타 간단한 우리 친구들을 위한 간식이나 이제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그거 외에 최소한 비용으로 사용한 뒤에 저희가 이제 꾸준히 또 후원을 한 거는, 우리가 생활체육 위주로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체육이 많이 보편화가 안 돼 있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적이 적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맞출 수 있는 아주 간편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용품을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찾아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용품들을 또 구매하는 데 비용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무슨 대회를 나가거나 그런 기회가 지어진다면, 예, 조금의 이제는 여비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목표하는 후원금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얼마가 모였고 또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혹시 우리 후원회장님께서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예상 목표액은 지금 2만 불로 보고 있습니다. 2만 불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려면 뭐 아직도 모른 상태고, 네, 계속 꾸준하게 후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얼마나 좀 모아졌을까요? 한 11,000불 정도 모여졌는데요. 네. 이게 요번 후원 때 모여진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 전에 비용을 이렇게 모아놨던 부분이 한
7,000불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네.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아직은 이제 조금 더 네. 열심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9,000불 정도가 더 모아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최소한의 후원금으로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이 미주 장애인 체육회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만 관심을 이제 관심이 좀 덜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도 될까요? 사실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좀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또 백민혜 부회장님께서도 상처도 받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 비해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으신 거에 대해서 좀 이 시간을 통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와주는 네.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를 우리 부회장님이 아시고 네. 좀 네, 힐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국에서 제가 많은 편견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너무 이제는 상처를 받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 이제는 이렇게 복지된 국가의 큰 나라에 왔었을 때는 좀 더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요. 또한 한인사회 안에서는 저희가 또 소외됐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어쨌든 지체장애인으로서 한인 활동에 저희가 이제 보탬이나 조금이나 되기 위해서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에 있었을 때는 제 나름대로의 저의 조그만 모습이지만 거기다 이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장애인 체전을 치르는 입장으로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홍보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좀 외면을 하시고 물론 처음에는 이래 때는 그랬어요. 아 모르는 단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해단체 때는 이제는 알면서도 외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저희 장애인 체육회를 좀 더 아껴주고 격려해 주신 분이 더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앞으로도 힘을 낼 거고 예,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 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미주 장애인 체전을 위한 우리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가 부흥을 해서 아마 다음에 때는 빌딩을 하나 세우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 후원회장님께서 많은 또 후원금들을 모아서 전달을 하셨어요. 되게 훈훈한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제2회 장애인 미주 체전에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더 좀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 우리 후원회장님이 뒤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감동받은 그 후원금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정말 어느 분이 20불을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서 자그마지만 조금이지만 예, 이렇게 메시지까지는 같이 써서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20불을 받고선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거는 아마 그분은 그 돈이 참 큰 돈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참 큰 돈이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줬었을 때 그 마음이 오롯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꼭 큰 돈을 못하기 때문에 외면하시지 마시고요. 조그만 돈이라도 우리 친구들한테 응원과 격려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후원회장님이 또 힘이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관심과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후원금 하면 정말 큰 돈을 후원해야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지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불, 단 20불이라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돕는 손길을 이렇게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정말 마음에 더 와닿고 감동이고 네, 따뜻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참여는 못하더라도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봉사로도 네. 후원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방송을 보고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후원회장님이 네. 정보를 주세요. 저보다도 좀 백년의 부회장님께서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은 저는 우리 후원회장님이 계시는 쪽으로 혹시 오가시다가 들리셨으면 좋은데요. 미러키에 있는 꽃놀이에 오시면 저희 회장님께서 항상 거기 계시니까요. 그때 예, 좀 보시고 들리셨어요? 예 들리셔서 우리 회장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도 잠깐 보시면서 네. 예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고 싶으시면 예 24578-1675번으로 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자원봉사도 필요하신가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자원봉사자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애별로 약간의 중증과 약간의 장애가 있으신 분이랑 다르긴 한데 중증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장애인들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붙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는 또 우리 친구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장애 봉사자분들도 함께 와주시고 만약에 메릴랜드를 같이 못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제 연습하고 있을 때 그때 오셔서 단 두 시간만 같이 해주셔도 예, 네. 그것도 저희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네, 예,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 혹시나 그 이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 모임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죠. 네,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신다고 전화만 주시면 제가 이제 위치 미랄 성교원에서 저희가 매주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셔가지고 뭐 매주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바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오셔도 되고 한 번만 오셔도 되는데요. 오셔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운동하시면은 예, 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네, 맞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 아이들 네, 이제 체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 응원의 한 말씀 한 번씩 먼저 해주세요. 예. 더욱더 힘 좀 내고 또 집에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더 좋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네, 모두들 힘들게 함께 지금 체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원봉사자님들, 우리 임원님들, 그리고 이 주변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이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목표는요, 3등입니다. 종합순위 3등이기 때문에 꼭 승리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몇 개의 도시가 참여를 하나요? 지금 올해는 지금 원래 저희가 12개 주인데요. 지금 2개 주는 못 오고 한 10개 주에서 이제 참여를 할 계획인데요. 네. 가까운 곳에서는 뭐 100명도 오고 그래요. 아, 근데 그래요? 저희는 50명이지만 알차게 3등을 하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3등이면 엄청 저기 좋은 숫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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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해보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이제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테이크케어해주고 옆에서 보호자로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는 가장 큰 박수와 큰 응원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잘 하셨고 또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좀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우리 부모님들 저도 자녀를 둔 엄마로서 예, 정말 많은 수고들도 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굳고 또 우리 친구들을 밝게 잘 키우신 훌륭하신 부모님들이십니다. 이번 축제에 같이 가서 예, 그 행복하게 우리가 제일 그 좋은 추억으로 남겨올 수 있도록 예, 다시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출정식을 아주 조그맣게 가지려고 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도 다른 비장애인들과 다 동일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출정식을 할 예정인데요. 미러키 있는 우리 꽃놀이에서 6월 1일 날 토요일 날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예, 제가 그때 모두 참여해 주시고 혹시 시간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우리 꽃놀이 회장님하고 우리 후원 회장님하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시간은 정해지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혹시 저녁 시간? 네, 저녁 시간 될 것 같아요. 한 4시에서 5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의 메시지를 네.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다가 네. 자리가 꽉 차면 어떡해요?
그러면 위층이죠? 위층. 아래층 오픈하시면 되죠. 네, 아래층도 오픈하시면 네. 아니 우리 꿈놀이도 대표님이신데 이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꿈놀이 광고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 꿈놀이 뷔페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때 저희들은 그 9시부터 11시까지 아침 뷔페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부터 3시 반까지는 점심 뷔페를 했고 그 다음에 4시부터는 무제한 소주에다가 무제한 안주 1인당 30불씩 지금 저희들이 가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이용 좀 해주시고 네. 네. 아, 이렇게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하시는데 이게 남는 게 있는지 전 너무 걱정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꼭 가야 되겠어요. 30분에 무제한. 네. 깜짝 홍보. 네. 함께 하셨고. 마지막으로 표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우리 저 표어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자, 두 분 신나게 앞에 보시면서 표어 외쳐주세요. 자, 시작. 도전 세계 싹 트는 희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